헤어지자는 여성을 납치한 50대 남성의 아찔한 도주극이 고속도로에서 벌어졌습니다. 시속 200km로 경찰을 따돌리다 사고를 낸 뒤에야 붙잡혔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일주과이시 부근. 납치한 여성을 태운 승용차가 차로를 오가며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질주합니다. 순찰차가 아슬아슬하게 갓길을 넘나들며 추격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나왔는데 사유가 삐지고 지금 도전을 마세요. 도주 차량은 순찰차 3대가 포위망을 좁혀오자 사고를 내고 멈춥니다. 납치된 여인은 황급히 도망치고 운전석에 있던 납치용이자 50살 윤모 씨는 갓길로 끌려 나옵니다. 경찰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던 윤 씨의 차량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윤 씨는 고속도로를 70km 이상 도주하며 앞서가던 승용차를 치기도 했습니다. 윤 씨는 남몰래 사귀던 초등학교 동창이 헤어지자고 하자 고속도로 휴게소로 불러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도주극을 벌였습니다. 3년 전부터 내연 관계로서 피해자가 고만 만나자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말에 그 격분해서 경찰은 윤 씨를 납치 감금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